내려놓은 만큼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만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서울 가까운 숲에서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서울 호수 공원 숲에서 자연과 함께 요가를 해볼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긴장을 낮추고 활력을 돋아주는 동작과 함께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을 옆으로 돌려서 그대로 엎드려 줍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올 수 있게 상체를 살짝 반만 일으켜 줍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합니다.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손바닥 강하게 눌러서 팔꿈치를 펴내시고 상체를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발등을 길게 앞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허리 뒷면에는 긴장을 풀어냅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 호흡을 조절해 줍니다. 편안하게 이어가 주세요. 다시 팔꿈치 내려서 조심스럽게 돌아와 줍니다. 엉덩이 들어서 테이블 자세에서 두 손 바닥을 짚고 두 발 뒤꿈치 높이 세워주세요. 무릎을 들어 다운독 자세로 엉덩이를 높게 세웁니다. 꼬리뼈를 천장 향해 끌어올려 주시고요. 등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바닥 쪽으로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복부를 당겨냅니다. 이제 무릎을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 꿇은 자세로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어깨 긴장을 풀어주시고 양손을 하늘 향해 끌어올려줍니다. 머리 위에서 깍지를 껴서 기지개 시원하게 풀어내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보셔도 좋고요. 바닥을 보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숨, 내쉬는 숨을 균일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손을 풀어내주세요. 이제 깍지를 뒤로 돌려서 아래 허리 쪽에서도 껴줍니다. 목을 한번 높이 들어주셔도 좋고요. 정면을 바라보아 주셔도 좋습니다.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은 계속 이어갑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시고 엉덩이를 옆으로 돌려 앞바다리 자세로 와주세요. 발등을 아래로 길게 내려주셔도 좋고요. 자, 우리 두 손 무릎을 잡고 상체를 앞으로 보냈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이 자세를 반복해 볼게요. 마시는 숨에는 상체를 앞으로, 내쉴 때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냅니다. 마시는 숨에 고개도 들어주시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 뒤로 가주세요. 마시는 숨에는 상체를 앞으로 팔꿈치를 구부려 주시고 이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상체의 서클링을 가볼 건데요. 앞으로 올 때는 상체를 위로 끌어올려 주셨다가 뒤로 갈 때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냅니다. 부드럽게 다섯 번 정도 이어가 주세요. 자,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섯 번 하셨으면 반대쪽 방향으로도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몸통을 뒤로 동그랗게 말아주셨다가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가 마찬가지로 다섯 번 반복합니다. 목에 힘은 주지 마시고요. 몸통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가슴 앞면, 옆구리, 등 뒤쪽의 근육을 골고루 써냅니다.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줍니다. 어깨랑 가슴이 들썩 움직일 정도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내쉬어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봐 주셨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호흡 한 번 더 이어갈게요. 걱정과 불안, 모든 무거움은 이곳에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의 빈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